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여기가 양주에 있는 화암사지라는 곳에 왔습니다. 와, 양주에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어요. 쪽은 뭔지 모르겠고. 아, 일렬로 주차하라는 건가? 너무 더워. 옷을 벗을 수가 없어요. 곁땀이 흥건해가지고. 아, 그럼 말려야지, 그럴수록. 아, 옷을 벗어야겠다. 아, 모르겠다. 아, 너무 더워. 또 새로운 투어 포인트를 찾았습니다. 화암사지라고 하니까. 여기도 한적하고 좋긴 한데, 뭐라는 데인지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난리 났습니다, 지금. 왜 안 올라가시는 거죠? 예? 저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거예요? 저 운동할 왜 안 올라가시는 거죠? 마스크가 바람에 날아가, 이거. 버프도 오케이인데? 오케이라? 그러면 올라가요. 3분 이상은 바이크. 갔다 오시는 동안 인디언 리뷰해야겠다. 무보수로 지금 인디언 소개를 받기로 했습니다. 깔끔하게 보이고 싶으신 거죠? 그렇죠. 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오늘은 스카우트, 인디안 스카우트 모델을 소개해 주실 분을 한번 모셔왔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이버 카페 SOG에서 활동하고 있는, 발인이고요. 지금 차량은 그 스트리트 750 타다가 이번에 인디언 스카우트 기종으로 기변을 좀 하게 됐고요. 카페는 여전히 뭐 인디언이어도 지금 워낙에 좋은 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SOG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고, 그다음 인디언 카페에서는 크로우 팀하고 같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디언 스카우트 몇 년식입니까? 2020년식입니다. 2020년식 인디언 스카우트. 원래는 할리를 타셨잖아요. 네. 왜 갑자기 존댓말 하시죠? 인디언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좀 신체 비율이 조금 좀 어정쩡해서. 상체하고 하체하고 좀 차이가 있다 보니 하체가 길어서 타는데 이제 스텝이 미들 스텝이라 너무 이제 골반 쪽이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보이스트롬 1050을 생각을 했다가 거기 이제 매장을 가봤더니 언제 출시가 된지 모른다 해서 그래서 다시 아멜로 가면서 이제 디자인이 조금 더 끌린 인디언을 선택하게 됐죠. 원래는 그 브이스트롬 1050이 조금 사람들이 딱 보고서 가격도 그렇고 성능도 그렇고 괜찮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조금 유심히 보는 사람이 좀 많았어요. 네, 그렇죠. 예. 네, 근데 그 수입사 쪽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코로나 때문인지 갑자기 무기한으로 연기됐다는 거죠? 아, 무기한으로 연기된 건 아니고 그. 네. 정확한 건 아닌데 일단 매장에서 한 얘기 상황으로는 19년식 재고가 너무 많이 있다. 그래서 19년식 재고를 어느 정도 소진한 다음에 출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매장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바이크뿐만이 아니라 차도 그렇고 우리나라 수입사들이 계약을 팔고 하는 방식이 아니고 정식 수입사라는 데서 뭐 100대면 100대, 50대면 50대를 딱 들여와서 그걸 다 털고 다음 거 수입하고 막 이런 시스템 때문에 그렇죠. 딱 걸리지 않을까. 아, 일본 쪽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이제 이거 2020년 신형을 뽑으면서는 보니까 2월 1일 날 제가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계약서를 기준으로 해서 인디언은 발주가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2월 1일 날 주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보다 먼저 주문하신 분이 12월에 한 분 계시고 저하고 그 12월에 주문하신 분 중간에 한 분 계셔갖고 세 대가 들어오고 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현재는 지금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디언 바이크가 인기가 많은가 봐요. 제 주변에서도 인디언 챌린저라는 투어링 모델 있잖아요. 예, 예. 그게 관심 있어서 구매하고 싶은 사람이 지금 발주를 내도 9월, 8월, 뭐 가을쯤에나 돼야서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이 많아요. 네. 근데 이 차도 원래 받기로 한 것보다 한 달이나 늦게 받으셨다면서요? 한 달까지는 아니고요.
한 20일 정도? 20일이나 한 달이나 뭐. 이 스카우트 모델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디안 모델이 할리보다 역사가 더 오래된 걸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도 인디언 바이크가 역사는 더 오래됐는데 할리가 군수용으로 선택되고 그 다음에 마케팅을 너무 성공해가지고 할리가 인디언보다 또 잘 되고 인디언이 실제로 한번 조금 나자빠졌다고 해야 되나? 망했다가 네, 다시 부활한 네. 케이스이기 때문에 중간에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이제 많이 알고 있는 할리하고 비교를 하자면 어떤 모델하고 비슷하다? 그리고 또 성능이나 아니면 배기량을 비교했을 때 이 정도 모델이나 이 정도 가격 그런 것들을 비교해 주신다면 그 사람들이 좀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인디언 스카우트하고 가장 비교를 많이 하는 거는 할리에서는 48하고 가장 많이 비교를 하고요. 네네. 왜 그러냐면은 CC적인 부분, 가격적인 부분이 가장 비슷합니다. 재원적인 네. 부분도 가장 비슷하고요. 그러면은 48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 자세도 자세지만 1200cc 엔진을 보고 스포스터, 그러니까 날렵하지만 배기량은 좀 큰 그런 걸 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동급으로 본다고 하면 이 모델 다이나급이 아니라 인디언으로 봤을 때는 이 스카우트 모델하고 비슷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럼 이 인디언 스카우트를 선택하신 게 48을 선택 안 하시고 인디언을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일단 할리는 타봤던 입장 안에서는 일단 외관적인 부분에서 좀 약간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데 할리 같은 경우에는 배선적인 부분들의 엔진이나 그런 사이사이에 보이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노출돼 있죠. 예, 노출돼 네.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서 일단 약간 좀 거부감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인디언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꼼꼼하게 다 안으로 숨겨놨고 차체의 그런 디자인을 갖다가 명확하게 보여주는 모델이어서 선택하게 됐죠. 그러니까 뭐 굳이 따지자면 특정 모델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차도 그렇고 바이크도 그렇고 배선이나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숨기느냐 아니면 좀 미국 차들 보면은 굉장히 러프하게 만들어져 그렇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만들었느냐 아니면 조금 꼼꼼하게 일본식으로 좀 꼼꼼하게 선처리를 했느냐 그런 것 때문에 매력을 더 느끼셨다. 그렇죠. 미국하고 자꾸 비교해서 미국 차니까 미국하고 자꾸 비교하자면 사람들이 그런 거에 좀 예민하진 않아요. 뭐 끊어지면은 그냥 끊어졌나 보다. 왜냐면 노출돼 있으면 또 금방 그쵸, 눈에 찾는 부분에서는 네, 그런 부분은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약간 개개인의 성격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맞아요. 이제 개개인 성격에 제가 좀 네. 그런 거를 뭐 정리적인 맞아요. 부분이라든가 그런 걸 이제 삐져나와 있는 게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성격이어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만약에 개인적으로 성격이 이게 꼼꼼하고 깔끔하게 마감을 하는 스타일이면은 선찰이 이거밖에 못했어?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일단 여기 차를 얼마 정도 운행하셨죠? 지금 4월 10일 날 인수 받아갖고 현재 키로대가 4,000km는 약간 넘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꽤 그 받자마자 꽤 많이 타셨네요. 아, 받자마자 이제 그 남자의 로망이라고 해야 되나? 제 개인 버킷리스트라고 해야 되나? 네. 제주도 내 바이크 갖고 제주도 가기를 한번 이번에 진행을 했습니다. 연휴 기간에. 제주도 갔다 오셨어요? 네. 조용히? 네. 나도 몰랐는데. 카페 공지는 다 했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아우, 너무 무심했네. 네. 그래서 이제 제 인생 오토바이 타면서의 버킷리스트는 하나는 일단 해결은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행 키로수가 좀 많이 올라갔죠. 아, 가격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단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게 할리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죠. 네, 할리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적으로 어느 정도 메리트 있는지 아니면 혹은 서비스를 받을 때 할리보다는 조금 매장이 적기 때문에 좀 불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신지 그리고 또 주행 질감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무엇이 또 만족스러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할리 쪽에서는 타본 거는 750밖에 제가 타보질 않았기 때문에 크게 뭐 비교하기는 좀 애매하고 일단 주행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할리 이런 스포트 계열에서 보면은 타이어가 앞 타이어는 가느다랍니다. 항상 이런 공도를 갈 때 이제 뭐 파여 있는 곳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되게 불편했었는데 인디언 같은 경우에는 앞뒤 타이어가 공이 똑같습니다. 사이즈가 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그다음 스텝적인 부분에서도 미들 스텝이 아닌 앞에 포워드 스텝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순정으로 포워드 스텝이 순정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예, 요거는 지금 제가 뭐 따로 손댄 건 없이 다 순정입니다. 이 연결 브라켓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약간 그 미국스럽지 않다. 이 유선형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좀 디자인까지 생각해서 브라켓을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아, 요거 브라켓은 왜 그러냐면은 그 다리가 약간 좀 짧으신 분이나 아니면 키가 작으신 분들. 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여기서 파츠를 해갖고 요 뒤까지 더 나오게끔 연결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품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할리처럼 고정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으면 포워드 스텝을 다는 게 아니라 얘는 자체에서 이거를 뒤로 더 나올 수 있게끔. 어, 브라켓을 변경하지 않고요? 아니면 추가로 하고? 그렇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추가로 하고. 부품이 들어가고 얘가 한 10cm 정도 뒤로 더 오게끔 그렇게 그런 부품이 있습니다. 따로. 그 포티에잇하고 비교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보면은 포티에잇도 앞바퀴하고 뒷바퀴가 뭐 똑같은지. 네, 그렇죠. 거의 비슷한 사이즈로 알고 그렇긴 있어요. 그렇긴 한데 네. 포티에잇은 사실 스포크 휠이어가지고 신형은 이제 알로이 휠로 바뀌었지만 처음에 나왔을 땐 스포크 휠이어가지고 저도 탔을 때 탈 때마다 좀 불안했거든요. 연료도 사실 조금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러면 얘도 알로이 휠인 거 보니까 포티에잇 중에서도 신형 포티에잇하고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행할 때 그전에는 750 순행 탔잖아요. 네. 750 순행 같은 경우 제가 타봤을 때는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네. 750cc 치고는 그 할리스럽지 않게 잘 그렇죠, 나왔다라고 너무, 다들 그렇게 하죠. 생각하는데 그냥 공랭 1200cc를 탔을 때는 뭐가 조금 아 이것도 공랭은 아니고 이것도 똑같이 순행이 순행이에요? 네, 순행입니다. 순행 1200cc예요? 네. 그러면 선택할 때 그 포티시냐 이거냐가 아니고 순행 1200cc냐 공랭 그렇죠. 1200cc냐를 네. 고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공랭을 좋아하시는 분은 할리 쪽으로 가시면 되고 순행을 좋아하시면은 인디언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죠. 아 그러네요. 계기판 보니까 200km까지 찍혀 있는데 달릴 때 얘가 조금 힘들게 올라간다 혹은 아니면 얘가 쭉 올라가더라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거는 제 느낌상에서는 제가 타는 입장에서는 전혀 힘이 떨리지 않고, 예, 그냥 스로틀을 갖다가 잡아서 당겨주는 대로 그냥 치고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보니까는 전자장비가 ABS 적용이 되어져 있고 네, ABS 있고 다른 전자장비는 없어요? 아, 요거는 좀 특이하게 네. 이쪽에 보시면 요 S자 있는데 요게 네. 뭔지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오, 그러니까요. 스포츠도 아니고 뭐야 이거? 네. 스탠드입니다. 스탠드요? 네. 아 스탠드가 내려가져 있으면은 저게 등이 그치. 들어와 있고 스탠드가 올라가 있으면은 꺼집니다. 이쪽 부분에 센서가 하나 있다는 소리네. 여기 눌리네. 눌리는 거 여기 있네. 이게 있어가지고 센서.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저 S가 뭔지 만약에 찾아봤죠. 만약에 이게 편리하다고 느껴지면은 스탠드 앞에 센서를 다는 다이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가격은 그러니까 총 얼마 주셨고 프로모션 같은 거 혹시 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아 가격은 어차피 뭐 공식적으로 다 표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네. 얘는 그 인디언 스카우트 2020년식 색상은 썬더블랙 색상입니다. 네. 예, 가격은 2,08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져 있고요. 2,080만원?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3월부터 6월까지 개별 소유세 인하 혜택을 받아서 60만원 혜택을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선남 넣은 부분하고 네. 나머지는 이제 신한 마이카로 해서 신한 마이카로. 네, 할부로 이제 신한 마이카 같은 경우는 할부긴 하지만 저기 회사에는 일시불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제 명의로 네. 대출을 받아서 신용 할부인 거지. 그렇죠. 그렇죠? 예. 얘기 말씀을 들어보니까 순행 1200하고 공랭 1200은 비교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네. 그래도 디자인이나 스타일 면에서 1200 스포스터하고 비슷하다고 본다면 가격으로 봤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가격은 제가 알기로는 큰 차이는 없어요. 그 인디언이라는 바이크가 당연히 아메리칸 타는 사람이면 타보고 싶고 궁금한 바이크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다시 화창상사에서 수입한다고 뭐 홈페이지 만들고 뭐 홍보하고 이러면서 다시 봤는데 그래도 많이 타는 사람은 많이 못 봤어요.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타는 분위기긴 한데 그래도 눈에 막 띄는 건 할리이다 보니까 그렇죠. 제가 이렇게 쓱 보니까 스위치나 이런 게 약간 일본식스러운 것 같아요. 네, 이제 약간 그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앞에서 다 하게끔 되어져 있는 부분이나 이거 같은 경우는 잡은 상태에서 이걸 그렇죠. 눌러주면은 바로 계기판에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제가 주유를 하고 탄 키로수고 얘도 똑같이 그 기름
잔량 표시기는 없습니다. 아. 예. 2천만 원짜리인데 이따위로 만들어 놨고요. 그래도 경고등은 있잖아요. 예, 예. 경고등 그렇죠. 들어오면은 그 수치상으로 몇 그렇죠. 리터 남아요? 안에 2.5리터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3리터 남았을 때 경고등. 아, 그러면 연비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저는 이제 시내 주행은 거의 없기 때문에 한 22km대. 22요? 예. 와. 그러니까 750탈 때도 23km 정도 나왔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16년식 750을 탔었는데 얘도 타면서 얘 차 무게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나올 때는 제주도 가고는 24km까지 제가 찍어봤어요. 야, 원래 공랭보다 순행으로 가는 이유가 이제 환경적인 문제도 있지만 연비, 엔진 열을 식히면서 효율도 따라가는 것 때문에 순행으로 하는 거거든요. 할리도 물론 이제 순행 엔진 개발했지만 처음에 개발했을 때 좀 문제 있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막 적극적으로 밀진 않지만 그래도 22km면 1200cc인데 제 거 저거 1200GS 공랭인데 연비 잘 찍어봐야 16, 18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쏘면 뭐 한 14km 그렇게 나오는데 확실히 연비는 정말 좋네요. 이게 일단 연비는 차 무게 중량 대비 좀 만족은 좋습니다 지금.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여기 보면 깜빡이가 네. 깜빡이하고 비상등이 한눈에 되어 있는 게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 이제 불편한 점은 하나가 네. 얘를 비상등을 하려면 한 2-3초 이상을 눌러줘야지 이제 비상등이 적용이 됩니다. 바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꺼지는 건 바로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갑작스럽게 앞에 현상에서 문제가 됐을 때 네. 그때는 바로 켜지를 못하는 그런 좀 아, 그러네요. 불편함은 좀 있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고 네. 누르고 있어야 된다. 네. 이게 할리도 비상등 지금은 14년식 이후로는 비상등 스위치가 이렇게 딱 오른손 검지손가락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으로 누를 수 있게 돼 있는데 양손 눌러가지고 비상등 키는 기능이 있는 할리였을 때는 두 개 누르고 한 2초는 있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네. 상당히 위험한 거죠. 운전하는 네. 입장에서는. 네. 보니까 바버하고 이 모델하고 시트가 좀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버는 말 그대로 바버 스타일 형태의 바이크인 거고 네. 스카우터는 그냥 이제 옛날 클래식 버전식으로 그대로 이제 해놓은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맘 먹고 진짜 기변하신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 모델 고르시고 하시다가 결국은 또 아메리칸으로 오긴 했지만 그래도 개인적인 느낌이죠. 물론 해석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오히려 더 정통 아메리칸 쪽으로 가까이 갔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따져가지고 뭐 카브가 진짜다 아니면 순행은 아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 이미 시대가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건 논외로 하고 스타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정통 아메리칸으로 더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크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전 오래 타지는 않았지만은 그냥 내가 타갖고 내가 편하고 내가 만족하면은 그게 가장 좋은 바이크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고 뭐 스타일이 다 주행 스타일이 다르고 그 다음에 바이크로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그게 딱 맞는 그런 바이크를 찾아내는 게 일인 거지 그걸 찾았을 때는 어느 기종을 불문하고 그 바이크가 최고라고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인디언 팀이라고 하면 크로우라고 네이버에서 검색할 수 있나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클럽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신차를 출고한 고객에 한해서 그러면은 예. 할리의 호그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그가 약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 그룹이 나눠져 있습니다, 클럽이. 그 팀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제가 사실 뭐, 같이 투어는 여러 번 갔는데, SOG를 소개한 적은 없거든요. 아. 네이버 카페 SOG가 어떤 데인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아, SOG는 제가 알기로는 약자가 스트리트 오너 그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종에 관계없이, 원래는 이제 할리 750하고, 로드하고의 카페로 시작이 된 것 같긴 한데 지금은 뭐 그 안에서 기초도 많이 하고 기변도 하시기 때문에 예, 네. 모여진다고 봐야죠. 네. 한번 번개를 하면 아, 말도 안 되네. 괜찮아요. 네이버에서 SOG 혹은 스트리트 치르고 오너스 그룹이라고 치시면 같이 들어오고 같이 투어도 가고 그리고 또 인디언 그리고 저도 만날 수 있고 많은 바이크들하고 좋은 곳에 투어 많이 갈 수 있습니다. SOG 많이 놀러 오시고요. 인디언 팀의 크로우 팀도 항상 안전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리나무 채널이었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뜨끼라. 뜨끼라.